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지난 6월 13일 펼쳐졌던 SK텔레콤 T1과 MVP의 경기는 SK서머 잔혹사라고 불러도 될 만큼 MVP에게는 아픈 경기였습니다. 키스코어만 봐도 두 세트 합산 5대 31이었는데요. 경기 내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MVP는 타워, 드래곤, 바론 그 어느 것 하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SKT가 강했다는 얘기겠죠. 뱀픽을 살펴보면 SKT는 두 세트 모두 니달리와 렉사이를 배냈습니다. 니달리와 렉사이가 없는 비욘드 선수의 승률과 킬 관여율은 약 14%가 떨어졌습니다. 과연 SKT는 오늘도 니달리와 렉사이를 배나게 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욘드 선수는 어떤 다른 챔피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닉스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즐길거리 마련되어 있는 LCK 서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6.13 패치 포인트 확인 후 양팀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천승을, 아니 천킬을 막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MVP를 기억할 거다. 여기서 처음으로 네. 여기 이동을 했는데요. 네. 기억할 수 있게 먼저 시작 쭉 걸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잘합니다. 먼저 가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는 그런 에드도 왔는데요. 에드? 도발, 도발. 이거 또 가나요? 아 스킬이 네. 스킬 먼저 배웠습니다만 하지만 데미지를 충분한 데 울프를 하나 더 참아냅니다. 비욘드 몰아치면서 결국 애쉬의 마법의 수정화는 중요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맥스가 들어서 비욘드까지 잘했습니다. 그라가스 살짝 멀어요. 그라가스 멀어요. 그라가스 살짝 멀어요. 빌지 밀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 맥스는 빠졌고 배가 빠져나서 그라가스가 웰컴 파티. 오히려 도망치게 도와줘버렸어요. 꽤 상당합니다. 어 이거? 어 근데 이거 위험하죠? 너무 깊어요. 에드드 쪽! 그렇습니다만! 아! 잡혔죠! 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래쪽 없다는 거 봤습니다만 세트를 얻어냈죠. 이안! 어! 여기서! 네. 페이커가! 네. 일단 붙었고! 선수들이 펜궁 왔어요. 진영 중요해요. 어! 펜! 펜궁 갔어요. 펜궁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추정합니다. 윗돌로 갑니다. 도발 조심해야 돼요. 도발. 참 열고! 결속! 그리고 꿰뚫는 화살! 듀크를 한번 넣었습니다만 계속 이동합니다. 그렇죠. 생긴력 차이면 어 이거 꽤 어마무시하죠. 너무 그런데요? 자 DP 네. 이동했었는데만 여기서 한국에서 비욘드가 하지만 단결되면 이제 바로 오고 부딪혀고 뒤쪽에 듀크도 옵니다. 듀크도! 듀크도 내려왔어요. 마법의 수정화 살! 일단 포지션은 괜찮아요. 자 차가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페이커! 페이커 왔어요. 페이커!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자 뱅전도! 뱅전의 소나기! 한천의 소나기! 아 하지만 여기서 듀크! 천킬이 안 됐어요. 네. 자 에드가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블랙가 다시 한번 비욘드 도착. 듀크 여기서 듀크 에드까지. 에드도 네, 그런데 블랙. 에드가 구요 블랙을. 네. 에드 아직 살았어야죠. 에드 누웠죠. 비욘드 강해요. 오히려 거꾸로 오고 있어요. 맥사이 강해요. 자 그렇죠. 이거 선을 빠져나왔습니다만 네. 이거 굉장히 잘 끈 맥사이거든요. SG도 조이고 있고. 네, 아 이건 아 울프 어렵죠. 울프 어렵죠. 울프 어렵죠. 울프 어렵죠. 뒤쪽으로 무빙으로 빠져나온다. 울프 분산화 살려. 아 오히려 거꾸로. 어 여기서 차전 이야 자 붙었고요 마블 수영사 꽂혔습니다. 불러 앞으로 소나기 강철의 소나기. 아 근데 비욘드 너무 잘 커서 비욘드 아직까지 차나 에드 왔고 비욘드 차나요 에드 왔고 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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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비욘드의 점으로 천킬 되었습니다만 천킬 되었습니다. 와 그런데 아직 간다 몰라요. 도발 도발 잡았고 일단 말자 많아 없어요. 말자 많아 없고. 아, 백역시, 백역시입니다. 더블 K21 하지만. 어, 계속, 어! 이안 떨어졌어요. 순간이 좀 더, 네. 어, 사냥이 실어주지 않네요. 보기 아니에요. 보기 안 하네요. 일단 먹었어요. 일단 그냥 먹었고. 갱플랭크 안 먹었죠. 울프 꽂혔고. 네, 비욘드 진이. 저, 아, 블랙카루 왔어요. 블랙카루 왔고. 황철우 소나기. 아,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재차 진이. 자, 다시 한번 여쭤 들어왔던 애들 도와주세요. 자, 페이커 여기서 애들 끊었습니다. 페이커 추격! 파이팅 잘하고 있어요. 오, 전체적인 상황은 그래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페이커! 페이커! 아 잡아냈어요. 맥스! 맥스가 잡았어요. 네. 많죠. 궁극기 때문에 그냥 뱅! 뱅! 가나요? 근데 맥스 위험했고 맥스 위험했어요. 울프 쪽으로! 아하!
승강 이 다음 위험하죠. 백센도 왔습니다. 아 비욘드까지 위험해요. 비욘드까지 위험해요. 위험해요. 대패각이에요. 대패각이에요. 자 뒤돌 빠져나갑니다. 에드도 역시 멀리 못 갑니다. 에드 멀리 못 갑니다. 에드 멀리 못 갑니다. 고마워. 에드 끝까지 몰아쳤습니다. 알리스타 전. 아, 네. 자 결국은 그리고 이안도 마하 물렸어요. 마하 인사하죠. 그리고 이안도 위험합니다. 이안도 위험해요. 이안 위험해요. 다른 라인에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솔폭발 에드 다시 한번 뛰어뛰어 점프하다 끝내려. 오우 일단 운명이 끝났어. 마법의 수요가 빨리 지나가버렸어요. 아, 운명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운명의 소용돌이가 MVP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일단 운명의 소용돌이 멈췄는데 올라와서 사슬도 빗나갔고 패턴의 소나기 녹았어요. 그냥 녹았죠. 녹았어요. 자 수호천사는 다시 올라왔는데 맥스 아 당하면 울프가 불었죠. 블랭크가 당합니다. 맥스 위험할 듯 위험해요. 에드 에드 녹았고요. 달리면서 전사. 자 그리고 3억세기째를 재관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가자는 건가요? 에스페드 럭키원 네 억세기 하나 아 쌍둥이 타워 하나 일단 재관했고요. 그리고 마무리 때 지금 나머지 하나 놓고 있죠. 네, 피기룸 구매랑 조심해야 돼요. 오 피기룸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네. 그냥 다 갔어요. 울프가 아 울프 페이커도 물어서 그냥 놓고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 끝이죠. 비욘드가 잘 피기는 했지만 전사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안을 제거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넥서스를 마지막 주었습니다. 천킬이 완성된 새처럼 귀여움 여기서 경기를 끝냅니다. 뺏기면 진짜 정글 동선 너무 망가집니다. 블랙 비욘드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블랙 비욘드 블랙 비욘드 아 여기서 블랙 거꾸로 비욘드 큰일 났어요. 전멸로 따라갈 수 쫓아가야죠. 쫓아가야죠. 옵니다. 페이커 그리고 뒤쪽에 비욘드를 잡아냅니다. 싸움이 많이 비쳤어요. 이번엔 근데 좀 다르죠? 어? 몸통마실 먼저 썼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블랙 좀 약간 위험해요. 이번엔 좀 위험해요. 이안 도착! 그리고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맥스 잡았고요. 전멸 잡았고 비욘드 바 비욘드 탈출. 고무 고무로 살렸어요. 고무. 자 고무로 번졌어요. 고무로 한번 번졌고요. 페이커 아래쪽으로 아니요 맥스가 더 죽여. 위험해요. 위험해요. 울프를 냉동기요. 뱅 왔어요. 뱅 왔어요. 하지만 뱅 도착! 뱅 도착! 뱅 도착! 아! 페이커가 맥스를 어 이거 시야에 걸렸어요. 시야에 걸렸어요. 내려오. 이거 2대2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뒤쪽 왼쪽에 일단은 비욘드가 있긴 있거든요. 네, 블랙스가 뒤쪽으로 있어요, 돌아오는데요. 오, 네. 알고 있고 우선 포탑셀을 나가 내렸고요. 포탑셀을 내려왔어요. 알아도 알아도 뒤에서 아 여기서 마하. 이거는 블랭크 선수가 속았어요. 네. 그리고 순간이동 에드입니다. 에드 아 너무 빨랐고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분쇄 너무 빨랐어요. 분쇄 너무 빨랐고 박치기 궁극기 있어요. 에드 궁극기 있어요. 에드 궁극기 있어요. 아 에드 분노를 딱 맞게 내려왔습니다. 울프가 빠져나오는 모습. 아. 자, 그래서 이게 도리어 울프가 따로 행동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 또 싸움합니다. 이거는 네. 아 많이 왔어요. 못 먹게만 해도 이득이에요. 많이 먹게만. 왔어요. 그런데 네. 블랭크 조금 맞았어요. 어? 맥스 그냥 싸움을 거나요? 오! 마법의 수정 화살이었어. 맥스를 넘어갑니다. 마법의 수정 화살. 아 마법의 수정 화살과 더불어서 술통 폭발을 아래쪽으로 토스. 그리고 블루는 이거 아 가져갑니다. 이안 이안이 성장이 오,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네. 아, 네. 그렇죠. 또 킬까지 이어질 뻔 했어요. 보다 지금 미드 CS 다 따라잡았어요. 미드 CS 다 따라잡았고 오히려 오, 오, 네. 오 이거 너무 적극적이네요. 진영장 달려갑니다. 레벨업! 네. 혼돈의 폭풍! 서로 혼돈의 폭풍! 아! 따요! 혼돈의 폭풍! 아! 페이커! 페이커! 봤어! 페이커 솔로키! 빗나갔어요. 완전히 흐름을 잡고 키를 잡을 수 있다라고 네. 느꼈던 이안이었습니다. 달려 들었는데 아, 타이밍 나쁘지 않아요. 네. 타이밍 그렇죠. 오히려 좋았어요. 진짜 이 방금 같은 타이밍 아니면 어, 안 여기도 여기도 네? 여기도 오, 에드 오, 여기도 에드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아 그런데 이번에도 에드가 한 번 더 아. 에드 그런데 근데 지금 너무 강해요. 있었습니다. 네, 혼돈의 폭풍으로 몰아내면서 스틸 방지 먹었고. 그리고 맥스를 띄웠는데 네. 아우 열선전 폭발로 맥스가 넘어갔어요. 전투 열었네요. 여기서도 중력장 이안 어려워요. 이안 어려워요. 이안 근데 블랭크도 아, 비욘드 비욘드 잡으라고 일단 이안은 뒤쪽 이안은 살았는데 산 건가요 이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없어요. 일단 만화가 없어요. 살기가 어렵죠. 살기가 어려워요. 와 네. 아, 이거는 야 따라가면서 또 페이커는 아 여기서 무빙이 그런데 울프가 아래쪽 대기 아 박치기 아, 이건... 그리고 잡아낸다 페이커 이 경기 연속 잘 들어갑니다. 어, 네 여기서 아 그런데 꼬리를 좀 물었는데요. 비욘드 다시 한번 박치기 페이커 대기 중 페이커 대기 중 비욘드 역겨 맥스 자 맥스 차원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마하까지? 혼돈의 폭포로 끌고 앉습니다. 페이커 선배. 이게 100킬은 내주더라도 나머지 성장을 좀 그렇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파워에도 올로키. 정말 빠졌고. 완전 플랜터. 혼돈의 폭포 그대로. 멋진 수적 폭발. 와 파롱까지. 네. 정글러 없어. 시야 밖에서 정말 잘 파고 있어. 에드가 어렵죠. 차단됐습니다. 타워 칠 때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지금. 자 미니언 웨이브가 덮어서 올라옵니다. 미디시 여기서 전투를 했는데 울프가 깊이 들어갔는데 울프가 깊이 들어갔는데 울프가 깊게 들어갔습니다만 나르부도 나르부도 이제 플래크 접속되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하지만 빅토르 빅토르 혼돈의 폭풍 잡아냅니다. 있었는데 T1을 상대로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와 수화선과 빅토르 올라갔습니다. 네. 세력을 얼렸습니다. 일단 공격의 소용들 이후에 데미지를 끊어내서 구도는 괜찮아요. 데미지를 끊어내요. 나르 분노 봐야 돼요. 아 나르 분노가 분노 없어요. 지금은 너무 침착해요. 나르는 완전 명상조. 아 비욘드 아 여기서 비욘드가 녹았죠. 그리고 네. 에드 혼돈의 폭풍으로 또 올라갑니다. 아 에드 혼돈의 폭풍이 끝까지 빠요. 천천 2천 천천 무조건 상가 올립니다. 어 이거 900개 없어요. 900. 아 MVP MVP 일단 도망치려면 아 바로 먹었어요. 괜찮아요. 울다니 울프가 뒤에서 이니시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안 살았나요? 이안 생존. 이안 생존인데 맥스도 처음으로 살아 나갔어요. 이안 그리고 결국은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진영으로 후퇴 마하 살았어요. 아 이거 분노 맞으면 바로 압박하죠. 일단 뒤쪽으로 이동했고 우선 이니시 하나는 피했어요. 일단 마 근데 마하 두 번째 이니시 에드는 튕기는 부메랑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튕기는 부메랑이 어느 정도 있죠? 네? 일단 비자이발 들어갔어요. 두 구 위험합니다. 쌍둥이 왔어. 일단 쌍둥이 전투 다 제 거야. MVP 싸울만해요. MVP 전투 이제 녹았어요. 비욘드 돌아왔고요. 마하 뱅 자 에드가 있어요 아직 전투 살았어요. 마하 살았고 애들아 먼저 살아라. 페이커 애드, 살아 있어요. 애들 시간 끌고 이거 울프와 애들 1대1 이거 체력만 채워오면 체력 채웠어요. 막을 이러면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T1이 도저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T1이 빼면서 네 위험해요. T1 최대한 빼면서 자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맥스와 마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공룡의 소용돌이도 돌아왔고 일단 마하 분노? 대기하고 네. 있습니다. 나를 분노 빠지면 이제 들어가겠죠? 분노 끝났어요. 분노 끝났어요. 그리고 블랭크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아래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애드 대기 중이고요. 아 미니언 너무 강합니다. 미니언 엑소스 완전 돌아왔어요. 들어가면 더 마하가 마음대로 마하가 살아서 아니면 넥서스가 그렇지만 넥서스가 결국 파괴됩니다. 경기를 끝냅니다. SK텔레콤 T1 오늘 경기 결과가 반영된 순위를 살펴보면요.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 양팀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SKT가 1등을 달리고 있고요. MVP가 6승 6패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은...